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리플 CEO 브래드의 블룸버그 인터뷰였고, 그 인터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앵커가 물어봤었죠. 그 CEO 브래드한테 물어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 첫째가 바로 리플의 머니그램 지분 인수 관련해서 물어봤었고, 두 번째가 페이스북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근데 그 질문 첫 번째, 머니그램 지분 인수 관련해서, 머니그램은 세계 제2등의 송금업체죠. 그 2등의 송금업체에 리플이 그 지분을 인수한다. 그 소식이 들리고 하루 이틀 뒤에 세계 제1등 송금업체, 웨스턴 유니온 CEO가 한 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리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 영상 같이 보시면서, 이전의 태도와 머니그램 지분 인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지금 이 CEO가 얘기하는 게, 웨스턴 유니언 CEO가 얘기하는 게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Settlement system became. You've dabbled with blockchains in your past and cryptocurrencies as well. How did that work out for you? I think, you know, we are still investing there. We have our own group, invest only on the blockchain and on the cryptocurrency. 자, 웨스턴 유니언에서도 블록체인 크립토커러시 관련해서 부서를 따로 가지고 있다. We did also a test with Ripple, and we are. 자, 테스트. 그러니까 리플 테스트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웨스턴 유니언에서.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Doing it, and it's still ongoing. still ongoing. 다시 한번 물어보죠. 계속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 리플 테스트 하고 있어. Now we are looking at it, and we are really learning from Ripple. 리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But said a year or so ago, when you were using Ripple's product, that it was quote still too expensive. You didn't see Yeah, I cost mean, you know. 그래서 얘기하죠. 딱 핵심을 찌르죠. 너 저번에 리플 비싸다며 사용하는 게 너희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비싸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몸을 뒤척이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We are in a different. They just announced with MoneyGram, as you know, yesterday or the day before, and I'm. 지금 얘기하죠. 머니그램 인수 관련해서 하루인가 뭐 이틀 전인가 지금 했다고 난 들었는데 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Announcement that they're investing there, and They took an activist-sized investor's stake in MoneyGram, yes. 10%. And obviously, we are in a different position than MoneyGram. We are, you know, we have. 여기서 딱 우리는 머니그램하고 포지션이 다르지라고 하면서 세계 제1의 송금업체에 나온 약간 좀 뭔가 그런 뭔가 이게 자부심이 지금 나오고 있죠. Our own settlement system, which is extremely cost efficient. Today it showed us, you know, as we're doing the test, it's 5 times more expensive doing with a cryptocurrency, with a stable currency like Ripple, but. 그러니까 스테이블 커런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사용하는 게 5배 비싼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플 같이. You know, it's others. For us, it's different. But I just saw 우리는 좀 다르다 하면서 자꾸 차별화. Brad before coming to this meeting. I said, "Hey, Brad, you know, we are." 브래드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만났나 봐요. 브래드가 얘기해 Are놨어. still in talking. I congratulate him to this deal. Obviously, MoneyGram needed something, and Ripple needed something. That sounds a good 머니그램과 deal. 리플이 각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딜이 성공했다. But for us, it's currently we are pretty much okay with our settlement system. We can. 하지만 우리는 뭐 지금 시스템에 뭐 괜찮다. 지금 Move money in a way that nobody can move it, so that works. But look, hey, I'm open. Any cost. 지금 근데 갑자기 하지만 우리 뭐 우리 열려 있어. 마음 열려 Savings, 있어. any innovation, I'm there. I have, you know, we can sign a deal tomorrow. 마지막 기회 Nobody can 형식으로 move it,한번 들어보실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so that works. But look, hey, I'm open. Any Open. cost savings, any innovation, I'm there. I have, you know, we can sign a deal tomorrow. 야, 정말 능구렁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이분이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같이 느끼셨나요? 이 느낌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계 제1등이잖아요. 1등의 송금업체고 2등과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1등 송금업체인데 그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며 리플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쓰고 있던 그게 비싸고 비효율적이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제2등 성공업체 머니그램이 리플에게 10% 인수를 하게끔 이게 지금 서로 딜이 돼버리니까 하루 이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머리가 띵한 거예요. 맞아버린 거죠. 진짜 할줄 몰랐나 보죠. 그러니까 오다가 브래드 CEO도 만났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우리는 어떠한 혁신에도 오픈이다. 열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장 내일이라도 그 서로의 그 딜이 맞다면은 서로 그 원하는 조건이 맞다면 사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리플이 되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하지만 왜냐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얼마 전 머니그램에서도요, 여러분 이 기사 어떤 기사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이 발표가 나기 얼마 전에 머니그램에서요. 리플이 우리 지분 인수하는 거 사실이 아니야라고 발표 났었어요. 기사에. 그리고 얼마 뒤에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웨스턴 유니언, 지금 아니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다섯 배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영상도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영상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왜냐 이제 머니그램 다뤄줬으니 세계 제1등 성공업체 마침 웨스턴 유니언에서도 이 소식이 들려와서 같이 예, 한꺼번에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봤고요. 추후에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지 리플에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